USC가 오늘 대대적인 캠퍼스 안전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2년과 올해 연이어 터진 학생 피살 사건으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USC가 오늘 공식 성명서를 통해 캠퍼스 내 안전을 위한 대규모 시큐리티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올해 연이어 터진 학생 피살 사건으로 학교 측은 이미 더 많은 감시 카메라와 각 입구에 지문 인식 시스템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년 내내 네이버후드 시큐리티 앰버서더의 활동과 학교 경비원 증원, 그리고 교내 무료 자동차 에스코트 서비스인 캠퍼스 크루저 서비스 확대와 15분 내 도착 등을 내용으로 일단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Very terrified accident happened. I think we need more security to live in this area. We heard of it, but I think there will be improvement. USC는 사설 경비 회사를 고용해 최근 살인 사건 발생 지역인 북쪽 캠퍼스에 40여 명의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USC 기숙사 밀집 지역으로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으며 사건 이후 경찰과 학교 안전국의 순찰도 강화됐습니다. Nowadays, like after the incident, we see a lot of police patrolling around this area. So, yeah, it does make us feel safer. Yeah. 그런데 이 지역은 CCTV 이외에 별다른 안전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허름한 주택이 몰려 있는 골목이 나오고 해가 지면 너무 어두워 학생들의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 지역에 담을 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곳 주변 커뮤니티와의 보다 밀접한 유대 관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eparating the USC students from the outside community. We need to have walls, we need to have security guards, making sure that there's communication between this community and the community abroad outside of USC. 이 밖에 학생들은 무엇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모르겠다거나 아직까지 큰 위험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현재 USC에는 4만여 명이 재학 중이며 23%가 아시안계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